이번에는 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비즈니스 부분, 두 번째 패션 부분입니다. 패션.opensea.ai 이 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할지, 뭘 코딩할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패션. 이거 장이에요. 장. 꾸밀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꾸밀 장입니다. 꾸미는 건데, 여기 자세한 내용은 화이트 페이퍼에서 다 설명이 따로 될 겁니다. 간략하게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될게 뭐냐니까, 교육도시의 의복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의복 체계는 첫 번째는 무상 제공하는 의복이 있습니다. 필수 의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민들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복지, 그리고 여성용품 등입니다. 남성은 남성용품, 면도기 이런 것이 되겠죠. 필수 의복, 남성용품, 면도기라든가 뭐 어떤 뭐가 있나요? 면도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여성용품.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의 취사 선택에 의한 의복이죠. 그것을 두 번째를 담당하는 이것이 패션 프랜차이즈입니다. 패션 프랜차이즈는 두 번째를 담당하는데, 이 패션 프랜차이즈의 역할은 또 특별합니다. 뭐냐니까, 한마디로 패션을 선도하는 역할이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패션샵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을. 교육도시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본사이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 관련 프랜차이즈의 본사 역할이 되고, 그런 패션 관련해서 뭐 입생 롤라린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입생 롤라하고 또 뭐가 있더라. 그거 말고는 패션 아는 게 없네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한국의 뭐 그런 어떤 패션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중심이 될수 있는 역할이 되고, 마찬가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51%를 소유하고, 디자이너 그룹이 되겠죠? 이 나머지 49%를 소유하는 비즈니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뭘 하느냐 하니까, 결국 도시는 AI 모듈 코딩. AI 모듈을 통해서 어떤 패션이 가장 소비자에게 어필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 코딩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디자이너들에게 전달하죠. 디자이너가 실제로 그러한 의복을 디자인해서 만들죠, 그죠? 생산하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그에 대해서 또 디자이너가 새로운 걸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디자이너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패션 프랜차이즈의 본사를 만드는 것이 요 패션입니다. 그리고 요 패션에서 당연히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검증된 패션을 통해서 이것이 도시의 클로딩 복지로 그대로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주민들이 입는 무상 제공하는 의복들, 그렇죠? 무상 제공하는 의복들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첨단적인 패션 디자인과 그리고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끔 그렇게 끌어나가는 파이오니어, 그죠?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패션 프랜차이즈의 역할입니다. 마치 레스토랑과 도시의 급식 복지의 관계와 같죠.
것처럼 패션 프랜차이즈와 도시의 의복 복지가 서로 연동되는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